저희가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안 가르쳐주지. 문막, 아, 동화마을 수목원. 문막 동화마을 수목원입니다. 오랜만에 저희가 오랜만에 그 지인들하고 캠핑장으로 캠핑을 가게 됐어요. 횡성에 있는 캠핑장인데, 횡성 캠핑장 가기 전에 문막 동화마을 수목원을 잠깐 둘러보고 캠핑장으로 이동할 생각입니다. 수목원이 시작부터 이래 이러면 어떡해? 왜 제주도까지 가셨어요? 아, 망원동에 있는데. 오렌지 타임? 양국수 나무 디아블로. 이건가 봐. 디아블로. 부드러워. 어, 그러네. 야, 진짜 너무 부드러운데? 오! 우와! 자, 이쪽이야, 이쪽.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네? 저기는 등산 코스인데 들어서는 순간 죽음이야. 길 따라 이렇게 수국이 피어 있어. 여기는 전망대입니다. 여기가 문막이죠? 문막이 원주 시에 포함이 된 건가요? 원주 시 문막읍. 문막읍. 그러네. 우리가 가고 있는 캠핑장은 경지방 오토 캠핑장. 경지방 계곡 오토 캠핑장입니다. 경지방. 여기가 횡성역이고요. 횡성역. 뭐? 섬강이야? 섬강이야? 둘레길. 둘레길. 어. 섬강. 이 강이 섬강인가 봐. 이야, 물 좋다. 경지방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금 캠핑장이 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일찍 왔거든요. 입실 시간을. 그래서 지금 30분 동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기하고, 뭐 저희처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고 물놀이만 하려고 온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하네요. 오랜만에 저번 파프 비 소식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뭐 비가 많이 올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요 타프 스크린, 이게 원래 타프 스크린인데 구멍을 안쪽에다 구멍을 냈습니다. 포를 안쪽으로 넣어가지고 타프 쉘로 이렇게 타프 쉘로 만들었었던 거죠. 그리고 요거는 유엔더스 실키라고 이너 텐트인데 요 타프나 아니면 타프 쉘, 타프 스크린 안에 이렇게 걸 수 있게끔 하는 이너 텐트입니다. 면온방이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었었는데 정말로 오래됐네요. 오래전이네요. 자, 경지방 오토 캠핑장. 여기에 이쪽은 사이트들과 샤워장.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까지가 캠핑장이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놀 수 있는 계곡. 와,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 조금 줘야지. 거기? 맛있어? 거의 나무젓가락 하나. 야, 씨, 비가 이.
아니야 아니야. 자, 지금 현재 비가 엄청 옵니다. 엄청 장마입니다. 장마. 근데 뭐 텐트에 뭐 누수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 이쪽에 적으면 젖은 거는 이제 오늘 올라올 때 그때 젖은 거고요. 누수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합니다. 또따리 세지, 네, 잠을 자고 있고요. 우리 안녀사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녀사에게.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잠을 청할 예정입니다. 빗소리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거 멀티팬 팬이라고 해야 되나?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3단까지 있어요. 3단까지 그 불빛 받기도 되고 타이머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배터리 잔량도 표시가 되고. 아유, 엄청 좋습니다. 요거 위에다 이렇게 매달아 놓으니까 아유 그냥 엄청납니다. 이게 아주 굿 아이템. 내일까지 비가 계속 하루 종일 온다고 하니까 철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는 한데, 내일은 내일이고 그냥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꿀잠을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구독. 양평 뭐였지? 장터 뭐 해장국? 세지는? 우동? 김치우동? 떡만두. 안녀사는 떡만두 라면. 또 다른? 나 손짬뽕. 벌써 우리가 힘찬 열어줄지. 아저씨?
있는 타프, 벙커돔, 폴대, 스트링, 그라운드 시트, 방수포, 타프 스크린 이너 텐트고요. 보트, 실 타프, 이쪽에는 루프탑 텐트, 또 역시 말리고 있고요. 루프탑 텐트 매트, 그리고 의자류, 이렇게 건조시키고 있는 중입니다.